12월 초 일본 홋카이도 하코다테시 해안가에서 1100톤가량의 죽은 정어리떼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일본에서 11년 동안 잡아야 하는 양이며 사체 처리에만 2주 이상 걸립니다. 이어 지난 14일 하코다테시에서 900km 떨어진 마에현에서 또 정어리떼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중국 언론과 영국 데일리메일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이 있을 거라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외신 보도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정정 보도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정어리 집단 폐사의 원인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염수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내년 2월 오염수 4차 방류를 할 예정입니다.